네, 안녕하세요. 다카이르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E3 플래셔를 이제 선물로 받고 작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슬림 PS3도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3를 처음으로 이제 분해를 해보고 E3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다운그레이드 하는 작업만 남았고요. E3 관련해서 제가 강좌를 파이널 판타지와 강좌 게시판에 작성을 했습니다. 오늘 낮에 강좌 게시판에 보면 다운그레이드 강좌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좀 많이 길어요. 거의 9페이지 분량이고요. 9페이지, 10페이지, 사진까지 포함해서. 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컬러로 프린터 해왔습니다. 이제 파이널 판타지아 이제 강좌 올리기 전에 문서로 먼저 만들고, 문서를 이렇게 이제 저는 사진 포함해서 이제 출력을 해왔어요. 네, 작업을 하려고. 네, 이거 준비물을 이제 작업하기 전에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이 의외로 좀 많아요. 중요한 것들이 이제 E3 플래셔 이제 풀 세트가 필요하고요. 이제 풀 세트라면은 이제 이 E3와 E3 이제 케이스, 그다음에 E3 하여튼 뭐 예, 클립이죠. 클립하고 이제 USB 동굴이라는 거예요. 3.4일 때 사용하던 USB 동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핸드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D 카드 보이시죠? 예,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이제 프레시 파일을 백업할 것이고, 그 다음에 E3 플래셔 업데이트도 할 겁니다. 예, 저는 우선 장착은 다 해놨고요. 잘안 보이나? 장착은 다 했고요. 이렇게 해갖고, 이스타터스 채널에 여기 4.41 펌웨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다운그레이드만 먼저 할 거고요. 예, 듀얼 펌웨어를 하기 위해서는 납땜 두 군데를 해야 돼요. 뱃설탕님이 했던 그 스샷 보이셨죠? 우선 그럼 플레이스테이션은 이제 정품인지 잘 구동되는지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 E3 풀셋에는 이런 스위치도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고 하드 있죠? 원래는 이제 이런 강좌를 영상 안 찍으려는데 너무 길거든요. 영상이 해외 영상을 보는 게더 정확할 거예요. 그럼 다카이리스. 보이시죠? PSN 접속이 돼 있습니다. 펌웨어는 정품이에요, 현재. 4.11 버전입니다. 정품이고요. PS를 꺼볼게요. 자,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제 PC에 연결을 합니다. PC에 연결을 한 다음에 E3 이제 홈페이지에서 E3 메인 사이트에서 이 E3 플래시 업그레이드 파일을 이제 펌웨어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펌웨어가 아니라 E3 플래셔 모드칩 펌웨어예요. 이제 11년 1월 22일 거는 이제 처음 나온 거고, 최신 버전이 1월 5일 건데, 최신 버전은 이제 듀얼 펌웨어 사용자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처음 나온 버전으로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면 이 폴더가 있어요. 이 업데이트.빔 파일을 SD 카드에 이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하고
뺀 다음에야 E3 플래셔에 장착을 해줍니다. 동영상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하게 되면, 이제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우선 작업은 제가 편히 뭐 해야 되니까 우선 한 손으로 뭐 찍고 하기 뭐 해서 우선 여기까지만 찍고요. 작업이 다 완료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뵐게요.